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. 미스터 나인? 연애 시절 제 남편의 애칭이었습니다. 왜 나인이냐고요? 밤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절 집에 들여보냈거든요. 다정하고 착한 남편은 늘 저를 먼저 배려하고 지켜줬습니다. 그런 그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죠. 그런데 자기야, 응? 우리 와인 한잔 할까? 와인은 나중에 마시고 우리 그 야간 산행을 좀 가자. 산에 여기서 산에서 보는 야경이 그렇게 끝내준대. 가자 가자. 저기요. 첫날 밤에 무슨 산행이야? 아니 왜? 아, 우리 자기 뭘 모르네. 어? 내가 꼭 그 이 야간 산행 이거 여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. 가보자. 아, 그래? 남편의 로망을 들어주느라 저의 로망은 무너졌죠.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을 무슨 극한 훈련으로 생각했는지 엄청 빡빡하게 스케줄 짜가지고 매일 밤 지쳐 쓰러져 잠들게 했습니다. 저를 지켜줘도 너무 많이 지켜줘서 문제였습니다. 근데 허니문 베이비요? 아, 네. 예,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. 네. 다음에 봐요, 어머니. 하늘을 봐야 무슨 별을 따지 무슨 산 속에서 시커먼 하늘만 봤는데 아 무슨 뭐 어쩌라고 애를 어떻게 안 되겠어 결심했어 여보 응? 여보 여기 있어 대체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어 왜 불러 어머 자기 이거 뭐야 어 당신 뭐 숨겼다 나 봤다 이 두 눈으로 딱 봤어 아니 그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 내놔 아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기한 2023년 3월까지 뭐야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샀네 아니 그동안 당신 날 지켜준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였어?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그럼 어떻게 날 속여 아니 당신 없이 하루도 못 살겠는데 어떡해 사실대로 말했다가 당신이 떠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이 근데 이거 기다려봐봐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진짜 사랑해 내 정말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속였다는 이 남자 사랑하면 더욱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아내를 지켜준 진짜 이유 지킨다는 게 그런 뜻. 그런 거다. 예, 이 어떤 사연입니까? 네, 이 원만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성생활도 정말 중요한 몫을 차지를 하죠. 네. 이게 문제가 돼 소송으로 번진 일입니다. 2012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중매로 만난 A 씨와 B 씨 두 사람은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남편 A씨의 성기능 장애로 아하.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. 첫날 밤에도. 야. 이런 경우에는 결혼 전에 털어놨어야죠. 이게 무슨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? 뭐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혼인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굉장히. 그렇죠. 굉장히.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꽤 많습니다. 꽤 많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기능이 좀 없어가지고 네. 완전히 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네. 다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. 되긴 되는데 좀 떨어지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뭐 사기 결혼이 아니다. 실제로 법원 판례도 뭐 성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불임 등의 문제 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.